이걸 할 수 있다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지 않을까? 정말요? 네가? 응, 아?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Too good. 사장님, 사장님. 술도녀 다시 보고 싶어요. 헤헤헤헤헤. 우리 곧 다시 나오는 거 몰라? 아니, 안 될까? 우리 시즌2 진짜 하는 거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은 뭐 그냥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방이 있죠. 네, 단톡방이 있죠. 정말 영양가가 1도 없는 얘기만. 오빠 또 공연 갔다 오시면 들어오실 때 공항에서 찍히는 사진도 제가 이렇게 모니터에서 올리고 네네. 네. 아,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선배님. 아,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피곤한 모습 보기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몇 개 제일 재밌겠다. 나는 다들 이제 캐릭터 느낌으로. 아, 진짜로? 저는 최시원 오빠는 최시원 오빠. 이선빈 배우님은 샵 이진경으로 해놨고요. 제 본명입니다. 샵 제 이진경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원이는 항순아 언니라고 해놨습니다. 나는 시원 오빠는 아 이거 근데 스포 될까봐 양기남 시원 오빠예요. 양기남 야 그걸 왜 그렇게 야 남들들 뭐 해. 아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 아는데 아까 아니 양기가 흐르 넘치시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캐릭터가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게 시즌2에서 굉장히 보세요. 큰 역할을 합니다. 양기남 그럼, 양기남 그 자체. 그리고 선아 언니는 나의 트위티 선아 언니라고 했어요. 트위티 캐릭터 닮아가지고 그리고 은지 언니는 은지 룽지 뭉디 사랑. 어, 길다. 정말 그건 사랑하는 건데. 은지 룽지 뭉디. 선아 씨는 뭐라고 전화했어요? 아 저요? 네 다들. 아 전 너무 담백하네. 정은지. 아니 우리 드라마가 술꾼 도시 여자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전에 아 오나의 주님이었어. 오나의 주님이었어요. 그 전에 제목이. 그래서 오나의 주님 이선빈. 오나의 주님 정은지. 아니, 그러면 술도녀로 바꿀 법하잖아요. 아 나 귀찮아가지고. 거야. 아, 거의 지금 2년이 됐는데 안 바꾼 거야. 처음 번호 받았을 때 애들 번호 처음 딱 했을 때 저장을 해놓고 최시원 오빠 이렇게. 나만 최시원 오빠야? 술도녀 가로 열고 최시원 오빠. 아 그래? 어, 난 또 술도녀네? 네. 후회 봐서. 업데이트가. 전 뭐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선빈, 한선아, 정은지 이렇게. 아들 안 되겠다. 애정이 없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막막하다. 아, 이거 어렵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시즌2 대본을 받자마자 정말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커졌죠, 아, 뭔가. 커졌어. 이걸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가? 이거는 거의 블록버스터급 아닌가? 다 똑같겠지만 시즌2 대본 보면서 아, 이건 과연 한반도에서 찍을 수 있을까? 태평양을 건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저희, 정도로 저는 아, 이거는... 무인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아니 일단 저희 술도녀 네. 시즌2 팀이 거의 뭐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맞아. 저는 다녔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나야? 근데 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술에 취하면 뭔가 꽂히는 포인트 빼고는 연기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뭐 대사 자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 보면은 기본 베이스는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해도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선빈 씨가 또 이렇게 화를 안 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 아니 잠깐만요. 어 정말요? 그냥 안 보잖아. 아. 근데 술도녀에서 이제 소희가 폭발하는 장면이 가끔 맞아요. 탁탁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플라스키 늙어타진 저팡매야 이제 시작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머님들이 그걸 진짜 많이 따라하세요.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지 그 장면. 너무 맛있게 욕한다고. 우리 엄마도 너무 그 씬이 너무 재밌었다고. 어머님들 좋아하시는지. 우리 엄마만 뭐라고 하고 우리 엄마만. 호남 쪽에 계신 지인분들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구수하게 잘했다고. 오, 다행이에요. 아예 이건 하여튼 저는 마지막이다. 영혼 다 갈아넣고 있습니다. 아... 또 갈아 넣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하이텐션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다르니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즌1에 보여줬던 정말 생각 없이 할 말 없고 막 긍정적이던 그런 모습. 스포할 뻔했네. 저 언제 들으면 우주 갔다 온 것 같잖아.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니까. 아 지구로 돌아오고. 지구로 돌아오.
우주 갔다 오셨어요. 네, 우주 여행 정말 재밌었어요. 네. 시즌 2라는 경험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전 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또 끝에가 좀 해피하지만 해피하지 않은 걸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살아갈지가 궁금했는데 다시 대본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근데 또 고향을 돌아왔지만, 지구로 돌아왔지만 또 지구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로서 뭔가 우리 셋 다 또 다른 예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지구가 조금 뭔가 변형된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다시 뭔가 처음을 잡아가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무사히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다리는 거 하나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즌2도 정말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촬영 때 선빈 씨랑 찍었거든요, 방송국에서. 근데 저희가 1년 조금 넘게 뒤에 만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어제 마쳤던 것처럼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좀 놀랬었어요. 안 작가와의 케미는 약간 그 관계가 바뀌었어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약간 좀 매달리는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원래 그러지 않아? 원래? 보통 짓궂는 게 아니야. 원래, 아니 그런 거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없었으면 못 살았는데 이젠 정말 못 살고 손까지 더 많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희생. 2,500원. 왜요? 왠지. 아, 2,500원. 지구 참치김밥. 아니야. 참치김밥에 1,800원. 저 지연. 참치김밥 2,500원. 아직도 너만 있으면 밝게 웃는 2,500원이구나. 어. 김밥이 참치인데 김밥을 1,700원 달린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1,750원? 뭐라고? 1,700원. 귀여워. 내가 맞출 거야 진짜로. 오케이. 나도. 소희 사과랑 식초 5대5? 지연! 사과 식초 간. 날계란, 식초, 간장 2대1. 네. 날계란, 식초, 물. 아, 아니야. 네. 식초랑 물, 소희! 1대1. 식초랑 물 5대5. 2대1. 지연! 식초 2, 물 1. 3대1. 4대1. 아, 뭐야? 지구는 매일 아침 날계란 두 개와 5대1로 섞은 식초물로 숙취를 해결하고 다시 술을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 아! 소희! 식초가 1이고 물이 2. 지연! 식초가 1이라고요? 그럼 물 3. 아! 소희! 식초가 1이고요. 물이. 그럼 왜 마셔? 물은 많이 넣을 거. 오입니다. 오? 나 진짜 찍은 거야. 대박. 잘했어. 나도 모르겠어. 아, 왜냐면 내가 저 기억나는 게 나도 저거 몇 번 해봤거든. 저게 대사로 나왔어요? 나레이션으로 나왔었어. 맞아. 아, 제가 나레이션 한 거죠? 그치. 너의 나레이션 역시. 너의 나레이션. 나는. 근데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있었던 거 아니야? 좋아요. 왜 저는 못 맞추잖아요. 아이씨. 아, 지안! 이걸 접기요? 종이 접기. 나 알아. 저 아, 정확히 알아요. 소위 한물 접기. 아. 내가 나레이션 했거든. 그치. 아씨. 지구는 한물 접기를 하다가 갈비뼈에 담이 왔다. 잠깐. 지구. 아, 나 봐라. 이거 많다, 대사가. 어? 네가. 어, 네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아니야. 이거 있잖아. 네가 개구나. 이런 건데. 소희. 네가로 해요? 안녕 나 멍청이야 이게 아니고. 그 다음 같은 거 같아. 네가 개구나 맞는데.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내가 맞추고 싶다. 잠깐만 진짜 기억 안 나. 단어. 글자.
네, 뭐, 뭐. 지연이의 고향? 나 제주도. 거기서 쓰는 말 중에 단어 두 글자. 어? 응? 네가 응 알아? 정확합니다. 네가 응 알아? 아, 잠깐만. 허니, 네가 술을 알아? 아니야. 그게 무슨 단어를 아냐고 물어본 거야.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멋진 척? 아주. 제주도 방언인가 봐. 아, 네가 광지를 알아? 아주 광지를 아네. 잠깐, 네가 광지를 알아? 나 그거 아는데. 맞아. 아는데. 맞아. 이 자세 뭔데? 모르는데? 지야? 직구저 참. 아~ 야, 이걸 안다고? 이거 어떻게 알지? 직구저 참. 직구저 참. 아, 똑같다. 난 소위 했는데 지금은 말하셨어요. 이제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그죠? 소위. 지야? 안 맞춰. 삐져. 안 맞춰. 나 안 해. 와, 난 저거 기억 안 나는데? 아. 말했어도 기억 못 했네. 아무거나 얘기하네. 저거도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저거 애드립이었어, 저거. 아니, 어쩜 저렇게 수염이 찰떡이야. 그러니까. 저거 실제 이제 오라버니. 네. 예쁜 외모에 성격까지 좋은 지연이는 회식 자리에서도 단연 꽃 중에 꽃이었다. 지구! 물 타지 않았다. 물 타지 않았다. 물 안 탔어? 나는 그걸 줄 알았어. 과수원 그곳 동그박과수원샷 아카시아 꽃 좀 활짝 두샤 치키치미 빼앗대 동그 아니 물 타지 않았다. 선생님 또 물 타지 않았다요. 물 타지 않았다. 이거 애드립이었던 거 알죠? 너무 힘들어서 실성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이야. 정말 시즌1은 술과의 전쟁이었어. 맞아.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술에 대한 연습. 맞아.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유자하고 없는 회장 나부랭이가 어쩐다고 이러고 까불아 자뿌라졌냐. 지연! 박혁 거세요? 오! 야, 어떻게 그래. 아. 네가 무슨 부처여 예수여 박혁 거세요 뭐여.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 대사가 너무 특이해. 난 술 땡땡이 간디인 줄 알았는데. 나와? 왜요? 야, 너 큰일 났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몸싸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행동이 제가 살짝 내 강아지가 되는 좀비. 근데 진짜 웃겼어요. 아, 좀비야. 진짜 웃겼어요. 아, 그래. 네. 진짜 네. 싸웠어요. 네. 아니 지금 싸면 안 되지. 바지를 내리고 싸야지. 나 지금 문 닫고 나갈 테니까 바지 내리고 싸야 돼. 안 잘까? 그냥 싸. 이게 뭐야? 어, 소희 큰일 나. 아니야. 소희 지지야. 바지 내리고 싸야 돼. 안 잘까? 그냥 싸면 지지야. 알았지? 지지. 아, 저 장면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봤어. 100점이야 100점. 100점. 응?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될까 여기서 써야 돼. 100점.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안 될까. 안 될까 좋겠다. 아, 오이. 어, 코파랑 3단계네. 훔치기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 어,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있지 않아? 이렇게 사진 스틸 보는데 작년 1년 전인데 다 조금씩 어려. 그리고 저때 어린 분장을 했었다. 맞아. 어리게끔 했어. 맞아. 왜 그러세요? 선배님 방송 좀 봐주세요. 뭐라? 아니요, 봤는데 확실히 순발력이 다르네요. 자, 그럼 운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술도녀가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 여기 있는 술도녀 2는 투굿. 오, 일부러 안 맞추면서 준비를 했어. 내가 안 맞추려고.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지. 오빠 다 티나.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딱 얘네 순발력을 보고 아 이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옆에서 계속 4행시 준비하고 있어. 여기서 나는 말 없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소리가 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아 이건 승산 없는 게임이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따로 해야 되겠다. 아. 어 아, 사행시나 준비해서 마무리 클로징을 잘 하자. 진짜 깔끔했다. 깔끔했지. 진짜 깔끔했다. 아주 깨끗. 투굿. 너무 좋았다 오빠. 투굿. 역시. 네. 어. 저요 소희 7cm 같은 3cm. 7cm 같은 5cm 계란말이. 네. 와, 7cm 같은 5cm 계란말이다. 오. 근데 그거 어려웠어. 뭔데? 그거 뭔데? 궁금한데? 아, 뭔데? 이거 나 있는 거다. 뭐야? 야, 그럼 나도. 아, 나 없는 사진기, 거다. 사진기. 자, 폴라로이드입니다. 그 생일 선물로. 선물로. 이거 미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선물이에요. 그래 봐. 아, 진짜. 아, 기계는 안 돼요. 은재야, 아, 기계도 주시는 거예요? 은재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럼 이거 소희 가져. 진짜로? 안내 진짜로? 언니 이거 있어? 나도 있어. 이런 거 많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일 선물로 준지요, 팬분이 자주. 이거 이따가 찍자, 우리. 그래, 내가 그래. 세팅해놓을게. 그래. 매 순간이 힘들어. 지금 앞으로 쭉 힘들 거예요. 정말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 대문짝만하게 써주세요. 매 순간. 아, 스포 안 되는데? 일단 속세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저희가 촬영한 건 여름이었는데 시제를 겨울로 찍었어야 했거든요. 야, 거미줄도 있어. 어떡해. 속세랑 아주 많이 멀어진 느낌인데. 이번 미술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아유,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단 네. 하나도 대역을 쓰지 않고 저희가 오롯이 다 했다는 점. 그렇죠. 저희 네. 정말 팔도를 다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춤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그냥 무빙. 근데 근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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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대에 미팅이 되지? 질문이 스포 아닙니까? 질문이 스포인데? 어, 질문이 스포인데? 바이오 리듬을 정확히 그러니까. 맞춘다는 건 아, 저희가 합숙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많이 밝혀졌어. 기대해 주세요. 텐션은 시즌1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더 높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을 있죠, 정도로 케미는 훨씬 더 저희들이 네. 많이 맞춰져가지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의 추가와 등장 아마 시즌1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원 때도 항상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재미를 드리려고 이번에도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시즌1과 다름없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즌1이랑은 좀 다른 스토리라인과 표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는 사실 오복집이나 이제 여자 셋이서 술을 얼큰하게 먹으면서 풀어가는 에피소드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어쨌든 조금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면서 좀 깊은 의미를 또 많이 품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공감을 사지 않을까.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진짜로. 갔어요. 진짜 산으로 저희가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이거 스포 안 돼. 이 정도는 재밌지 안 돼, 안 돼. 약간 위트 있는 안 된대. 스포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렇구나. 안 돼, 안 돼. 아이, 뜨뜻해, 안 해. 안 해, 안 해. 뜨뜻해. 뜨뜻해, 끝. 기대 많이 해달라고 하면 또 실망이 큰 법이니까. 그죠, 그죠. 기대하지 말고 네. 그냥 봐주세요. 편하게 봐주세요. 네. 네. 이번에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본격 기승전술 드라마 티빙 오리지널 술꾼 도시 여자들 2 곧 티빙에서 만나요.